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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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s. Assalamualaikum. Waalaikum salam. Yeah. This building named Pleasure Place is near Sichong Station. The reason that I choose this place is I heard this hotel is quite halal friendly. 일단 빨리 들어가 볼까요? Go go go. 너무 춥네요. 당겨. 감사합니다. 오, 럭셔리. So let's go. 와, 엄청 좋은 방이네. 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방을 쓴다고? 10명 못 받아 일단.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우와. 미쳤어, 진짜. 우와. 여기 야경으로 가야겠다. 대박이다. 와. 성공한 남자였나? 자, 침대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완전 좋아. 팡팡. 우와. 화장실도 대박, 럭셔리. 우와. 대박. 야, 2층은 약간 서비스 플로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놀이방도 있네요. 굉장히 배려심이 엿보이는 공간이죠. 여긴 뭐 세미나 룸도 있고 컨퍼런스 룸도 있고 비즈니스 호텔이다 보니까 뭐가 많네요. 오, 여기는 스모킹 플레이스인가 봐요. 아니, why smoking place is that good? 와, 너무 예뻐요. 하지만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밖에 풍경도 볼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멋진 곳에 있더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도 김 땡큐. Fortunately, at this cafe, I could meet the general manager of this hotel, so I could interview him. I'm the general manager, the Seoul Fraser. Yeah. Nowadays, so many Muslim people come to Korea. Mm-hmm. So, is there any advantage for Muslim people this hotel? Yes, there is. They have a really special culture. So they're also having a prayer room. Really? Yeah. Yes, we have. And we have halal food and restaurants. At the moment, the choice is there. But maybe the variety can be also a little bit bigger in the future. Oh, yes. We look also forward well to can step by step adjust a little bit also our servic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kay. Have a good day. 안에 기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아예 호텔 방 하나를 기도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318호. 아, 오늘은 무슨 행사 같은 걸 하셨나 보네요. 라마단도 아닌데 이프타르 하셨나? 이렇게 아랍어로 안내문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슬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심한 이런 배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방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서 이렇게 우두하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한국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 저도 지금 시간이 기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고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편의시설이고요. 컵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이 와서 그림을 그려주신 거래. 그럼 나도 좀 돈 할 수 있을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There is swimming pool left side. It's really good. 여기는 짐입니다. 있을만한 게 다 있네요. 제가 운동을 좀 배워볼 겁니다. 아,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가슴 펴고 네.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면서 20개만 해볼까요? 20개요? 아, 이거 죽지 않을까 하다가? 죽진 않을 거예요. 아, 몇 개 할까요? 20개요. 네, 진짜요? 블럭을 붙지 못하는 사람 아니다. 저는 평생 운동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할랄 전용 음식이 있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 호텔의 할랄 음식 기대되는데요. 맛있는 할랄 음식일지. 할랄 음식의 끝판왕이지 않을까요? 네, 우선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뻤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할랄 메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직접 이 호텔의 매니저분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식당에도 혹시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할랄 관련된 이런 음식들이 혹시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런 네. 이제 니즈가 좀 많아서 한 두 달 전부터 할랄 메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샥슈카라든가 뭐 하무스라든가 지금은 이제 많지 않은 메뉴지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들로 해서 천천히 지금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많이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시길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h, so there is hummus beef and beef shakshuka. Halal and halal. 기분이 어떠신가요? 태어나서 호텔 음식을 처음 먹어본 촌놈입니다. 사진 찍어서 가족 톡방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국내 먹는 거 처음 먹어요. 뭐 맛있 거 좀 물 말고 좀 사주면 안 돼? 와인 같은 거. 와인? 와인 정도는 괜찮잖아. 와인도 안 되지. 와인은 예수님도 응? 즐겨 마셨네. 와인 알코올이잖아. 와. 와. 고급 음식엔 고급 효과가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멈춰주세요. 네, 거기에 이제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거랑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네? 뭐?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알아요? 이거 레바논인가 아마 아랍 음식인 것 같아요. 레바논. 확실해요? 확실하네요. 믿습니다. 아, 약간 비스밀라. 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우와. 와. 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아랍 스타일이다. 아라베스크에서 먹었던 거랑 맛이 비슷해. 나는 진짜 이런 종류의 음식은 처음이야. 아예 이런 맛 자체가. 근데 거부감 없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명절 음식?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먹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맨날 먹을 수는 없어. 나는 그러면 거기로 이민 갈 거야. 바로 간다. 이따가 주방장님께 큰절 한번 올려갑시다. 아랍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슈크란 자질란. 슈크란 자질란.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슈크란 자질란. 오, 좋습니다. After eating, we came out, and the night view here was so awesome. So anyway, after dinner, we were able to meet a guest checking out of this hotel. So I asked him how this hotel was.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United Arab Emirates. Assalamu alaikum. Wa alaikum salam. Do you stay in this hotel one yeah, day or? Yeah, like almost 2 weeks maybe. Oh, 2 weeks for business? No, we are here for medical treatment. Oh, medical treatment. That's yeah. really cool. How was this hotel? Was it comfortable? Yeah, it's very, very nice hotel oh. and we really enjoyed the stay here at this hotel and in Korea as well. Oh, it's really cool. Do you recommend to Muslim people like to stay here? Yeah, yeah, it's very comfortable. You have like spacious rooms and a nice kitchen. You can cook your own food if you want as well.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아빠. 자, 여기는 스카이 라운지 바 같은 거라서 이제 위에 옥상에서 야경을 보면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뭐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뭐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와인. 와인이요?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음료수 같은 것도 있나요?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칵테일도. 아, 진짜요? 임산부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남자들의 로망. 짠. 한국식. 어떤 거 같아요? 뭐 그냥 트랩이랑 할랄 이제 프렌들리한 트랩이랑. 저한테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할랄이란 단어는 사실 한국인들한테 낯선 단어잖아요. 그렇죠? 할랄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되게 기업에서도. 무슬림 분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무슬림 문화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돋보여서 한국에서 사실 무슬림들한테 프렌드라는 공간을 찾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앞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을 잘 마무리 해볼까요? 이제 비스밀라. 비스밀라 짠. 이런 거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또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할랄 음식을 또 개발을 하시고 있고 이런 좀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아 진짜 한국도 많이 변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만족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So, 마핫 살라마 안녕